있어. 아, 이건 그건다. 이를. 기가 갑니다. 나로도 CEO컨대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왼손잡이 사람이 오른손을 메신을 남길 리가 없습니다. 즉, 스지키라고 쓴 것은 피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서워. 정숙히. 오, 확실히 그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이 글씨는 피해자가 쓴 것이 아니었다. 어, 그럼 그러면 마크는 그런 바보 같은 아우치 검사. 아하, 네. 검찰 증거는 피고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군요. 유죄를 그냥 결백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나로시 최고예요. 솔직히 완전 반했어요. 아무래도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건 해내셨군요, 나로도 뭐. 네, 저만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똥 칭찬받으셨군요. 그래서 그만 뜰 수 없는 거죠, 변호사를. 농담이 아니야,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스즈키와 코인이 이 쌀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재판장님. 왜 그러시죠, 아우치 검사? 검찰 측의 입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검찰 측은 다음 증인을 소환할 예정이죠. 대체 그 증인은 무엇을 목격하옵니까? 뭐 피해자가 떠밀려 추락한 순간을, 게다가 밀어뜨린 범인 얼굴까지 확실히 본 증인입니다. 뭐라시다! 조용히!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죠. 이대로 끝내는데 희망사항이 풀가했나? 이슈 시간에 조율해도 정보를 더 모으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야. 그럼 지금부터 휴식에 들어갑니다. 계속. 법적 우편. 9월 8일 오전 11시 43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기억상실? 그런 상황에서 제 변호를... 뭐 그렇지.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미안, 왠지 말거리가 좀 그래서. 아, 그렇지. 당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돌아올지 모른다. 자자, 머리 내미는 겁니다. 마코 킥을 먹여주겠습니다. 아니 됐어, 사양할게. 아 죄송합니다. 특히 공격의 처지를 보면 내버려두질 못합니다. 항상 쓸데없이 착경하다가 모든 것을 망치고 맙니다. 이 나이에 머리를 망쳐서 되겠냐고? 어쨌든 지금은 네 의견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내가 모르는 점이 있다면 뭐든지 알려주지 않을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굳이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나로드였지? 이상한 이름이구나. 중증입니다. 할 수 없네요. 이거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명함? 나로시게 받은 스티키의 보물입니다. 나중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뒷면에 숫자가 적혀있는데. 아, 그건 나로시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나로드의 명함. 뭐 이것으로 일단 나로드가 된 기분은 드니까. 이번에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요?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어? 단서... 단서 말이죠? 그 핸드폰 정도밖에 짚을 게 없는데요? 핸드폰? 네? 연애 때 말씀드렸더니 나로시 눈빛이 변했었습니다. 들려줘 지금 당장! 어서 빨리!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 6시 전에 일이었습니다. 마치오씨랑 걷다가 핸드폰을 주웠거든요. 오... 갑자기 그 전에서 벨소리가 울리길래. 아, 저 여보세요? 스즈키라고 합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나 타이네요. 그럼 바로 말라서 돌려드릴게요. 아, 곧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함을. 네, 스즈키 마코입니다.
이래서 발음대로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이 만들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치오실 학기 기다렸는데 결국 그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와, 그래서 주원 핸드폰은 지금 어디 있지? 어제 나름 씨에게 드렸습니다. 어? 4개? 이거 호주머니에 넣었나? 아, 이건가? 사과가 관계 있습니까, 그거? 글쎄, 하지만 어제 내 눈빛이 변했다면... 아, 이런 곳에 있었네? 어? 아, 너네? 어. 정말 너무해요! 핸드폰을 걸어도 안 받고 법정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우와, 또 신기한 새끼 튀어나왔어. 설마 얘도 나랑 아는 사이인가? 아, 마코 언니! 안녕하세요? 아, 마요씨 아닙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이 마요이가 확실한 지원을 가져왔으니까. 자, 나로우씨, 기다리는 물건. 어? 뭐? 아, 고마워. 뭐야, 이거 리스트인가? 이런 거 전화번호가 20명 정도 적혀있다. 진짜 조사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포알이 그 사람들 상당한 악당들 같아요. 악당?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인 사기단이 있는데 그 멤버로 추정되는 사람들 같아요. 직업부. 왜 갑자기 사기단 명단이 나오는 거지? 나에게 묻지 말아요. 어, 내가 갑자기 뉴스 어디에서? 에에? 무슨 말이에요? 어제 그걸 건네준 거는 나라도 치잖아요. 아, 그랬었어? 마커니가 좋아 핸드폰에 든든 때에다 전화번호예요. 아, 그랬었구나. 나로씨 말이죠. 요새 겁먹증이 심하시네요. 진짜 날 먹고 싶지 않다니까. 저 마요이씨 싫은 나로도씨. 별로이 곧 주의 시간이 끝납니다. 비거인과 함께 바로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봐요. 얘기는 나중에 가요. 네, 네. 이로써 아무래도 다들 모인 듯하고 이제 나가기 나름이다. 질 수 없어, 절대로. 어서와요, 나로도씨. 빨리. 같은 날, 오전 11시. 54부 지방재판소. 제2법정. 그럼 재판을 제기합니다. 증인을 입장시켜주십시오. 아, 네. 재판장님, 그 전에 잠깐. 왜 그러시죠? 그게 지금 부를 증인 말입니다만 조금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구석이 있으니 그 점을 부디 너그럽게. 서로 됐습니다. 모두 부르십시오. 아, 네네네네. 그러면 사건당일 현장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재수생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재수생? 어? 아까 그 머리 쳤던 증인 먼저 이름을. 헥, 그 전에 한마디 해도 될까? 네? 네! 아하 하시죠! 방금 당신 저를 이렇게 소개했죠. 산책 중인 재수생입니다. 아, 그랬던가요? 곤란하죠, 사람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시면. 분명 전 대학생은 아니지만 백발 양문에서 일진을 걸맞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안하네요. 조심하겠습니다. 뭐랄까 황당하고 사람이 나왔네요. 걱정이라고 처럼 저렇게 신부를 하라니. 일리 패션, 자동차 여자, 안경, 그리고 물론 대학. 안경 쓰지 않았잖아.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어서 이름을. 하, 그렇게 나오시겠다. 권력을 남용해서 젊은 싹을 뭉개버리는 수칙이군. 너희들 특유의 다른 수법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지요. 이거 참. 뭐 좋습니다. 협조해드려야지. 제 이름은 모로헤이야. 다카마세미야. 거의 대학생이라 부르셔도 별로 상관은 없죠. 모로헤이씨, 사건 당일 현장의 공원을 어슬렁 산책하고 있었지요. 뭐 당신이 꼭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아세요. 그걸 인정 못할 정도로 저도 마냥 어린애는 아니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어쨌든 당신이 어슬렁거리다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아, 저봐, 또 말했어. 어슬렁거리다니. 하여간 목표 그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 목격한 것. 오후에는 쭉 공원에서 사색이 잠겨있었지.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저녁 6시경이 아니었을까요? 느닷없이 눈앞에서 경찰이 굴러떨어졌어요. 버튼 위를 봤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여성이랑 눈이 마주쳤죠. 물론 기억합니다. 피고석에 있는 저 여자였어요. 그 외에 현장에 떨어져 있던 이상한 바나나가 있던데. 이거 꽤나 결정적이군요. 저기 결정적이라는데 아로드씨. 흐름이라뇨. 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신기한데 마음이 묘하게 평온해. 아마 믿고 있기 때문이야. 의뢰인을 마코니를요? 그래, 그야 결벽하더만 다만 하나뿐이야. 저 녀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면허인 신분을 부탁합니다. 반드시 밝혀주마. 어떤 거짓말이라도. 사건 당일 목격한 것. 저 궁원에서 몹시 한가하시군요. 하, 이거 예의를 모르는 당신. 어차피 이름도 없는 쓰레기 같은 대학을 낳겠지. 쓰레기. 머리가 삐죽삐죽한 원숭이한테는 어려울지도 몰라. 나라의 장래에 대한 사색이 잠겨 있었다 이거야. 아까는 어느 대회 같이 생각했었다고. 넌센스.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 거기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지. 저라 몰라. 저 여시경 어떻게 시간 나왔죠? 시계는 찾지 않은 것 같은데. 이가 후 그걸로 나를 뒤집잡을 생이야. 삼류의 심술이란 거군. 대수롭지도 않지만 말이야. 짜증나는 놈이 쎄. 더 죽어. 어떻게 시간 나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란 정말로 곤란하다니까. 속빈 강정 같은 놈들이 꼭 책상을 치거나 휴지통을 차지. 할 수 없구만. 삼류대학 출신인 자네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지. 그 공원에는 말이야 시계라는 게 있어. 알라나 모르겠네 시계. 대가 놓여진 시계 말이야. 현장 사진에도 찍혀있잖아. 정말이네. 뭐 그 시계를 봤단 얘긴데 내 견해는 말하자면 시계라는 물건 따위로 응? 날 우둔하기 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대집도 않았다가 아까 시간을 헛되이 버려버렸어. 뭐 어쨌든 경찰이 불렀다. 느닷없이 어떻게 순경이라고 알았죠? 이봐 내 추리력을 모르는 모양이고. 저 보면 지겹지만 딱 하고 마친단 말이야. 그 헤어스타일이면서 그 손짓 전형적인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하라고! 대단한데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내가 묻고 싶다. 네가 뭔지. 그 녀석이 확실히 보였던 겁니까? 사람한테는 눈이라는 게 붙어있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두 개나. 그러니까 확실히 보현자가 묻는 겁니다. 있어. 그건 지금부터 증언할 테니 안성을 높이지만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안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안성을 높이게 만들지 말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피고 속에 있는 저 여자였다. 들려왔습니까? 틀려버린 인생을 사는 당신과 나를 똑같은 취급 하지 말라요. 난 말이지 말하자면 명품 브랜드의 인간으로서 말이야. 들림이란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는데요? 그 밖에 뭔가 눈에 띄는 건 없었는지요? 바나나가 떨어졌다고? 글로브 바나나처럼. 나도 바나나인 줄 알았어. 바나나?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나 있었지. 왜 그런 게? 이거 참 내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 이상하네요. 바나나 같은 건 마코니 한 마디도. 나도씨 왜 거짓말이라 바나나니. 그렇게 말해도 천재에서 바나나를 봤다 그런 거짓말은 의미가 없어. 만일 거짓이 아니라면?
착각했지도 다른 걸 잘못 봤다던가? 그렇지. 착각이라 그것도 역시 모술이지. 어쨌든 내 의뢰를 결백하더만 저를 목격했을 리가 없어. 즉 지금쯤은 이 거짓심을 증명하면 되는군요? 그런 얘기지. 버니나? 근데 친한 사이 같긴 하지만 대체 누구지? 왜 그래요? 너 누구니? 바나에다 글러브를 제시하면 되겠구나. 그래, 현장에 있던 바나나 떨어졌다. 뭐로 해, 이아씨?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 바나나. 아, 뭐야, 너도 그 바나나를 알고 있었나? 하, 이런 이런. 그런 술수를 날 낚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내가 딱 낚였어. 바닥바닥! 넌 나로시 그건... 글러브 아닙니까? 뭐라고 글러브? 의심당하면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그런 바나... 바보같은! 재판장님, 이로써나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증인은 눈이 나쁘다. 그렇지. 빨아라베. 눈이 나쁜 거지. 그런데 모래야 씨 시력이 어떻게 되죠? 뭐냐고 갑자기. 이 있어. 바나나 클럽을 잘못 봤다고 해서 시력이 낮다고는. 보통 잘못 보기는 힘듭니다. 이는 기가 갑니다. 이거 당신들 그거로만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바보 같은. 그래서 몇십니까 시력은? 예예 양쪽 다 0.1이다. 불만이야. 오늘은 왜 악용을 안 썼죠? 저 최근에 그만 그게 이어버려서. 물론 다시 맞출 예정이야. 근데 나와 갈만한 훈련한 적이 없길래 말이야. 사건을 목격했을 땐 악용을 쓰고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알타 당신들은 그거야. 그래, 잔다르 그를 처형한 그런 사람들이지. 용기를 내서 싸웠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해, 지금 악용을 쓰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목격했던 여자가 피고인지 아닌지 이 증인을 단언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현장의 높이는 단지 3m입니다 위에 인도해 있던 피고의 얼굴이 잘 보였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증인, 증언을 정확히 부탁합니다. 사람 목숨에 걸린 일이에요. 아, 알았다.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럼 사건을 목격한 후에 일 증언해 주시오. 사건을 목격한 후. 아, 위에 있던 여자가 날 보더니 그대로 도망가버리더군. 뭐 그 후에 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 경찰이 전화를 간 건 6시 45분이었나 보더군. 45분이었네. 하, 경찰도 안 가했나봐. 10분도 안 돼서 오더라니까. 위에 있던 인물은 당신을 보고 도망쳤다는 말이군요. 그렇지. 나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여자야말로 밤인이다! 라고. 그럼 별로 이 신분을 부탁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후 그대로 도망가버렸다. 바로 도망가버렸다고요? 에에 그래 맞지. 그러니까 담 넘어가듯이 말이야. 이런 삼류대학 출신인 자네에겐 너무 어려운 표현이었나. 과연 그런 표현이 과연 정확한지 말이야. 그런데 바로 도망갔는데도 그게 피고이지 않았나요? 있어요. 증인은 이미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 여자는 피고였다. 변호인의 질문은 기가 갑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바로라는 것은? 에 그러니까 말이야 그대로 바로야. 1분도 안 걸렸을걸. 그게 시민의 의미지. 삼류대학에서 안 가르쳐지디. 그런 걸 대학에서 배우냐? 이차례도 나루시 법정기록 잠깐 봐요. 어? 법정기록을 보자. 45분 28분이야.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거네.
제시한다. 이거를 봐주십시오. 피해자의 부검 기록인가요? 기록이 하고 사건이 일어난 건 6시 18분입니다. 네, 그게 어쨌는데. 당신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하지만 경찰에 전화를 받은 건 6시 45분입니다. 사건 발생 후 15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공백 15분간 당신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있어요. 증인은 시신을 보고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너그를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 이소! 15분을 잠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전화. 뭐라고요? 전화를 했다고. 공중전화를 찾았어.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공중전화? 저 증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한번 때린 것을 골라서 때리면 악랄한 수비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증인! 잃어버렸단 말이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거쳐 안경도 잃어버리고 휴대폰까지 잃어버리고 분실이 집이지가 뭐군요. 뭐야, 인류 인간은 분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창자라고 불린 자들은 다들 이상하다고 거꾸로 말하면 평범한 인간들은 안 이상하다 이거지. 거기까지! 이런 어라 잠깐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나도씨 그 휴대폰이 혹시 이 마코 가져온 휴대폰 잃어버린가? 예상 외워진 것만 어떡하지? 더 죽고 가자. 모로에이아 씨, 잃어버린 휴대폰 지금 어디죠? 흥, 이런. 이거 참, 뭘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물론 다시 찾았지. 자, 여기 있잖아. 그렇습니까? 뭐야, 잘 가지고 있었네. 난 초상까지 그게 저 사람 것이라 생각했는데. 새로 가져온 걸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은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찾느라 신고가 늦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생각해도 딱히 부지는 아니고. 어떻습니까, 별로 이걸로 문제 없지요? 아니, 문제 있어. 아니야,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문제 있는데! 잠깐만요, 왜 그래요? 법정이라 잘 보라니까! 왜 그러십니까? 역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모레이아 씨가 공중전화를 찾고 있을 리가 없다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단정한다면 당연히 증거가 있겠죠! 물론 있다! 있었나? 그런 증거? 사진? 왜, 그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공중전화를 찾고 있었다는 제 증거를! 이거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거 핸드폰 현장사진 2 나루오도 걸 제가 가져간 것 같아. 나루오도를 때리고 잘못 가졌어 지금. 지금 잘못 가졌어. 직거라 바뀌었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봐주십시오. 사건의 현장사진이군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나 정도가 아닙니다. 입에 보도록 모른다면 그쪽에 별로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전화박스! 그렇습니다. 증인은 세 발짝만 걸으면 전화박스에 갈 수 있었다고요. 증인!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숙희! 이 새겨! 시신고가 늦은 게 어떻다는 겁니까? 증인은 그 15분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극히 수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된 겁니까, 증인? 있잖아요, 역시 그 휴대폰 저 사람 거 아닐까요? 그걸 되찾으려고 마티오 순경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마코는 저놈한테 그걸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어. 게다가 마코가 준 전화 아직 여기 있고. 하지만 휴대폰이 아니라면 뭘 찾고 있었던 걸까? 모로에이아 씨 뭔가를 찾고 있었다면. 별로이. 네, 당신은 진짜 가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번 동안 그 이재길이 무엇을 했는지. 심장이 간단하고 우겨야지. 딱 하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도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단, 그 생각이 설득력이 없을 거요. 페널티를 무의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아, 네. 실수했다. 딱 하나를 받아 하지 말걸. 이 아이의 의문에 해답을 나타내는 증거품을 제시하십시오. 지기는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그 리스트. 사기단의 용의자. 그 증거 혹시, 아니, 아니네. 핸드폰이었나 보지. 그러네. 혹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서 단순한 일례이니까요. 야, 다른 혹시를 보여주십시오. 아, 네, 그럼. 그 전에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난 느낌표 사라지는 게 더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아프구만. 이 아이의 의미를 해당을 나타내는 증거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은 왜 경찰에 말 신고하지 않았나? 핸드폰밖에 없지 뭐. 뭐 아니야? 안경? 핸드폰도 아니라고? 안경인가 그럼? 그럼 나 안경인가 보다. 안경 찾고 썼나 보다. 안경. 안경이 몸에 깔려가지고 그거 찾고 썼 거야. 시력이 0.1이니까 0.1이면 얼마나 좋은지. 역시 모로이야 씨. 뭐지? 놀래 치키지 말라고. 이거는 당신의 안경이지요. 어디서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이 양이 자신의 물건임을. 무서워. 모로에야 씨, 받쳐드리지요. 이건 피해자 시신 밑에서 발견된 물건이에요. 뭐라고? 시신차 밑에서? 정숙히! 잠깐만 기다려. 나는 뭘 딱히 인정한 건 아니야. 재판관님, 결론은 명백합니다. 마치 여승경은 밀려떨어질 때 범인 안경을 잡은 겁니다. 범인을 잃어버린 안경은 필사적으로 찾았겠죠. 그러나 시신 밑에 있다는 생각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15분 늦어진 겁니다. 변호인, 다시 말해 당신은 고발 작전이니까 이 증인을 진보함으로써. 물론 그렇습니다. 틀림없어. 진범은 저 녀석이야. 따로씨 전부 알게 되었어요? 어렴풋이 느꼈어. 역시 사건에서는 이 휴대폰이었던 거야. 어째서 저러면 요절을 찾았다. 단숨에 밀어붙일 거야. 네. 왠지 저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어리사는 점점 스스로를 되찾고 있었다. 숨바퀴를 승부, 그 긴박한 순간, 그 분명 내가 언제나 추구해오던 것이었다. 정숙희! 이 쌤이요, 재판장, 변호인에게 법정 모독죄를! 아무 근거도 없이 증인을 범인 취급하다니! 그래! 내가 범인일 리가 없잖아! 이삼육보록 변호사가! 모로이야씨, 그럼 영어로 물어봅시다. 거꾸로 당신의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야? 그러면 다 둘만하면 잔소리 아니야? 예를 들어 그것도 있지. 피해자가 남긴 이름. 아, 그 스즈키라는 글자 말인가요? 아무리 놀아도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거 피해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피고 이름은 SUZUKI였고 피해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진범의 피해자의 오른손을 여기에 글자를 남겼다는 것이군요. 하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진범이랑 피고랑 아는 사이였잖아. 알겠어? 그녀의 이름은 스즈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분명 그건 그렇습니다. 얘는 스즈키인데 어떻게 했어? 이 증인은 스즈키 맞고 저더러. 아니 그거 아니라 여기에 모순이지 이게. 과연 그럴까? 저 녀석이 피고 이름을 알아낼 찬스가 없었을까? 있었지. 찬스는 있었다. 즉, 지인에게 기회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스즈키와 알아낼 기회다. 그럼 변호인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 증인이 어떻게 피고 이름을 알았는지 전화.
그렇지.